어떻게 주식하세요? 남의 글자를 뜯었다 붙였다 하시네. 자, 이 가운, 이건 뭐냐면, 옛날 시아버지를 섬길 때 생선 머리를 드려요? 꼬리를 드려요? 가운데 토막을 드려요? 가장 귀중한 것을, 마음에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걸 충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치면 충신이고, 부모 위에서 피를 내서라도 살리면 효자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게 충이에요. 환경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신신한 날 주님을 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낳아도 딸을 낳아도 알토란 같은 걸 바쳐야지 1차 2차 떨어지니까 너는 신하기나 해라 이러면 안 돼요. 약한 자를 들어 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그거는 지가 할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말이지. 우리는 가장 귀한 아들 막 하바드 갖고 서울대 가려를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어? 지식의 길을 드리고 드렸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는 집을 바쳐봤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우리 어머니가 저 조그만 겸손한 기와집을 장인중앙교회 개척할 때 바치고 무보수로 4년간 사찰을 했어요. 그 덕에 17년간을 전세를 17번을 전세를 살았어요. 제가 옛날에 전세 2년 시한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3개월에도 쫓겨나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주 새빠지게 우리 어머니 때문에 고생했어요. 근데 그게 복이 된 걸 알았어요. 저는요 교회를 개척해서 전도 행사를 한 번도 하지 않고 6만 명이 23년 동안 왔어요. 제가 아무리 잘생겨도 장동건은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그게 왜 이렇게 하나님의 나에게 복을 주셨을까? 우리 어머니가 헌신했단 말이야. 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가끔 옛날에는 있었어요. 요새 것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드릴 사람 아멘 그러면요 꼭 집 없는 사람이 아멘 그래요. 아파트 두 채 있는 사람 절대 아멘 안 합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도 용인에다 우리 사람 공무원 퇴직할 때 사놓은 아파트 45평 건축할 때 바쳤어요. 교육과 갈 때 3년치 월급 바치고 1년치 월급 두 번 바치고 우리 사람은 아주 어려운 생활 중에도 1억 공급 두 번 하고 나왔어요. 다 바쳤어요. 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딸들을 교육시켜줘서 큰애는 연대 세브란스 조교수고요. 요새 쇠 빠집니다. 애들 다 파업해가지고 당직 이틀에 한 번씩 당직 하느라고 3위도 의사입니다. 세브란스 3위 걸로급 하나는 내가 당직각 하나는 내가 당직각 아주 뼈 빠집니다. 요새 우리 집사람 그냥 손주들 보느라고 피곤이 상접하고 41kg가 지금 38.3까지 떨어졌다. 지금 애들 보느라고 옛날 뭐 딸이 많으면 뭐 비행기 탄다고 요새 주방에서 과로사 합니다. 근데 받쳐보세요. 받쳐보세요. 따라서 나는 주의 일하고 주님은 내일 하시고 내일 하시고 어느 게 쉬지 말까? 주님이 내일 하면 쉬지 말자. 전 전도 행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157개 교회를 15년 도와줬어요. 전도를 작은 교회들을. 그런데 교회가 되는 거예요. 소문이 좋아서. 예산의 절반을 바깥에 쓰는 거야. 1년에 장학금을 주곡을 주고 마지막 해에는 총 40주곡을 바깥에 썼어요. 그 적게 준 거예요. 왜냐면 은행을 내가 학교 200억 들여 세우고 하도 빚을 325억까지 써봤기 때문에 이자만 20억이 나게 되면 원금 상환하고 그러니까 전체 예산의 반을 통할 수가 없어. 165억 예산하고 끝냈는데 80억은 줘야 되잖아 바깥으로. 근데 은행 다니고 빼놓고 절반은 했어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내피해야 돼요. 교회 세우고 예. 그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행하면 교회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여러분도 한번 개척해보세요. 따라갈 사람 모집해가지고 그럼 부목사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태도가 달라질걸. 전 어떻게 했느냐 9월이 되면 8월 수가 맞추고 와서 1대1로 면담을 해요. 너 개척할래? 선교사 갈래? 유학 갈래? 청빙 추천해준다? 그걸 다 물어가지고 그대로 100% 해줬어요. 15명 유학 보냈는데 100만원씩을 3년을 줘요. 한 놈도 박사돼가지고 교수된 놈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간대만 보내주는 거지 벌써 알지. 그놈이 박사 될지 안 될지 교수 될지 안 될지 알지. 그래도 무조건 도와주는 거예요. 선교사 45번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아름다운 소문이 나와 있던데요. 오늘 이후로 산돌교회는 정말 훌륭한 일 하는 교회다, 좋은 일 하는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행복한 교회다, 소문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